오늘 KBC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입니다. 이의식 9억 자산가 박지원 전 재산 DJ 사저 환수에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뭐 강남에는 29억 가지고 집한채 사기도 힘들죠. 전 재산을 내놓은 모양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이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재산 매각으로 보지 않고 김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DJ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문제로 인해 지난달 사저를 박모 씨등 3명에게 100억 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같이 소식이 확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원로들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뭐 패거리들이 뭐그 고집거리 하느라고 이거 신경이나 썼겠어요? 지난달 말 추미애, 박지원, 정동영, 김민석 의원은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백이선 사무총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과 함께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DJ의 영원한 빚을 지키자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이 사저 해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충심의 뜻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방으로 노력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며 매입자를 설득해 재매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민주당과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의 충심어린 결단은 민주당 내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민주당과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자고 강조했으며 아니 김대중 대통령 유업을 받은데 호남 사람은 다 배제를 해버냐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에 전부 3선 4선 의원을 다 후보 사퇴를 하자라고 친 이재명만 원내대표 단독 후보로 내서 그거하고 국회의장도 자기 사람으로 갖다 다 해놓고 무슨 딴소리라고 있어. 아주 이재명이 하는 건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는 짓을 해요. 이럴 때는 뭐 무슨 유업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김대중 전 사람들을 다 몰아내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정치권과 공공기약이 힘을 모아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DJ는 1961년부터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이곳에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왔으며 독재 시절 수차례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중심지로 기능해왔습니다. 현재 사저 매각의 논란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민주당과 야권 인사들이 DJ 유업을 어떻게 계승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원호 전 재산은 29억 3,306만 원에 달하는 걸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이 지난 5월 발표한 22대 국회의장 당선자 재산 내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전 재산은 29억 3,306만 원으로 광주 전남 의원 중 5번째로 많았습니다. 뭐 중산층으로 보기 어렵죠. 지금 시세로 보면은 별로 29억이면은 중산층도 그거보다 더 서울에 강남 쪽에 집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아파트들은 몰라도 그 요거 가지고는 강남에 단독이나 그런 거못 사죠. 지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월 발표한 22대 국회의장 당선자 재산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 재산 29억 3,306만 원으로 광주 전남 의원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동경 사저 매각액으로 알려진 100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3분의 2만 남았다. 영원한 비서실장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박지원이 그래도 참 옳은 일 했네요. 누가 그걸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이 전 재산 29억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노후에도 지방칸은 있어야 되죠. 늙었는데 남의 집 살겠어요? 본인은 노후에도 지방칸이 있어야 될 텐데 고마운 일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후손들이 고인의 집을 팔게 만드는 지금은 상속세를 빨리 고쳐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 반대를 하면은 이건 사람도 아니죠. 지금 보세요. 그 동교동의 집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을 상속세를 전부 다 뺏기고 그걸 하려니 집을 갖다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나의 정치 코멘트를 비롯하여 나의 모든 글들이 라이브나 롱이나 숏으로 업로드를 막고 내 글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막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요.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인체 치명적 카듐을 배출하는 Y기업의 장회장이 우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급발진 첨단 기계를 갖다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해놓고 거기다 설치해놓고 내 자동차에다 급발진 독가스 저녁에 운전할 때는 내비를 저기 장난치고 라이트를 꺼버린 등 그 하수구에다가 저기 저 신나라든지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황산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범죄 화면을 필름으로 유튜브로 나가자 저의 글을 보지 못하게 막고 화면과 목소리를 막고 버블링을 만들며 지속적으로 내 글마다 이렇게 화면을 방해치고 버블링을 만들고 음성을 갖다가 삭제해버리는 이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BC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 29억 자산가 박지원 전 재산 DJ 사저 환수에 내놓겠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